사람들의 말은 어둠을 훨씬 가득했다. 다만 우라신 구두의 경이로운 편에 의한 재료들의 나를 부었었다.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져갔다. 만일 예수님께서 하루로 잠에서 살아나셨다면 문자 그대로 세상 나라에 대한 소망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.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자기를 제외하여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나타나지 못할 생각한 그는 자존심입니다. 저만은 믿지 않기로 결심했다. 3주일 내에 그의 한전이 희망과 믿음을 거둘려고 모든 것이 어둡게 만드는 프레임이 잠들었다. 그 다음 동안은 그건 반복해. 내가 코어코라 못자국을 그려. 내가 손가락을 그 모종에 넣어. 그래서는 그 옆구리에 여러 붙잡고는 믿지 않겠느라고 말했다.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로 본 것을 인정하려 하자 그들의 차를 그들이 환영했다. 그런 주님을 열렬히 사랑했다. 그의 정신과 마음의 질투와 부침은 장작도 우한치였다. 그렇습니다. 어둠과 불신으로 가득찼던 사람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 고마가 마음을 닫아서 다시 한번 재활이 모였던 바다로 찾아갔습니다. 요한복음 20장 26절 29절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. 어디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출발 있을 때 고마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장대에 서서